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나스닥 100 선물 현재 오전에 진행이 됐고 지금 모습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단기 추세가 쭉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역사적 고점이고요. 그럼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며칠 지난 후에 단기 추세를 깨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반등이 들어온 모습,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지금 오전 장이 끝났는데요. 보니까 이 추세선에 거의 헤딩을 하려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봉 패턴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이 매수세의 절반이 조금 절반입니다. 딱 지금. 그래서 패턴 다크라우드 커버 후군형 하락 예고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장 막판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고요.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고점으로부터 역사적 고점으로부터 9일 지난 그 상태에서 지금 패턴이 발생을 했고 현대 매도세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수치 일목균형표 기본수치 9에 해당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에 해당하는 날이 언제냐, 여기 보시면 12월 19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미있게 기본수치 변화일에서 어떤 매도세가 출현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고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고 패턴인데 요 며칠 앞으로 며칠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여기 그 양봉에 여기 저점을 깨게 된다면 본격적인 하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시는 기본수치 17 변화일, 기본수치 26 변화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2월 19일, 12월 31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걸 꼭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현재 여기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면서 어디서 걸리는지, 보통 우리가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됐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61.8% 라인 7852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요 부분을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 부분과 요 기본하치 기본수치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복합수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만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에 좀 의미 있는, 아주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3대 지수가 이 정도 조정을 보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른 자산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귀금속 시장, 그 다음에 환율 시장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유념하시고 꾸준히 제가 데일리,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 항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오늘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대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림, 좋아요는 대산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